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 사장 매스카 비중은요? 29,200은 15%입니다.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단기, 장기. 이걸 대표님 29,500원에 조금 샀다가 36,000원에 네. 불타기를 했다가 네네네. 어제 27,300원에 또 물타기를 조금 해가 15%인데 네네. 이게 잘못 들어갔나 싶어서 그래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이거 윗조정, 아랫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거 우리 다 알게 되면 태양광, 업황은 좋진 않아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진 않은데 이제 이 종목 신재생에너지를 움직이냈던 이유는 최근에 보면 여기 23,000원부터 35,000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슈가 되면서 원전하고 태양광 쪽이 이제 한번 매개가 붙었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그다음 전기 인프라 전력 변압기 이런 섹터가 잘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종이라고 하는데 이번 그 태양광 쪽은 연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패키지라 그래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원전이 붙고 그다음 태양광이 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35,000원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네. 지금 차트 일봉을 보면은 네.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왜 볼 때 대형주는 뭘로 보냐면요, 이 추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돈 가지고 봐요. 이건 가격 위치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 이제 이런 아까 추세대를 많이 보거든요. 추세대를 많이 봐요. 가볍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위치 매매를 하는 거예요. 대형주는 위치 매매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가격이 지금 어느 위치인가 이렇게 보세요. 가격이 좀 비싸요, 싸요? 싼 편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네. 여기 저점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제일 최저점 네. 11,300원 그거 말고 만 한 5,000원 정도. 여기 잘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단기 저점은 얘는 22,000원이에요. 여기가 네. 저점이에요. 저점 구간이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주봉이라 그래요. 주봉이 보면 여기 보면 22,000원 찍고 그 다음 달에 뭐가 들어왔어? 봉이 들어왔죠? 예. 이게 외바닥이라 그래요. 외바닥. 이게 무슨 바닥이냐면 외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을 만들 때는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은 가격이 많이 조정이 줬잖아요. 고점 대비 네.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주기를 보면 2년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네. 왜 지금 최근에 빠져요라고 하는 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었다가요. 대형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의 중간값 있죠. 여기까지는 네.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중간값이거든요. 이 단기 저점과 고점의 중간급 여기까지는 놀링했다가 다시 이렇게 끝으로 올려가 이게 뭐냐면 엔파동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형주는 위치가 싸다 그러면 한번 눌렀다가 다시 꺾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엔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양봉이 하나 나오면 다시 꺾어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얘들은 추세는 가격이 싼 곳에서는 추세를 보는 게 아니고요. 가격의 메리트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다시 엔차로 꺾어서 3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세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 둘, 여기 세 개. 그래서 3,000장을 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종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중간값 조종이기 때문에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월요일에 양봉 하나 들어오면 다시 꺾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가격 위치를 보고 우리가 추세를 보는 거고요. 가격의 저점에 있는 공간에서는 바닥을 한번 더 잡으려고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해요. 이 가격이 싼 건가 해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가래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네. 35,000원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알겠죠? 예. 네, 성공수자 교환합니다. 감사합니다.